물속으로 물러가 들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도시를 떠나 절의 고도 금죽도로 돌아온 김채봉 씨 부부. 나이 드신 분들 짝짝이 드시라고. 뱃일하며 부모님 봉양하는 큰아들이 늘 가슴 아픈 어머니는 용돈이라도 벌어쓰려 장에 나오시는데.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박 검사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으러 온 채봉 씨.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이질 않습니다. 없어. 기랑 어디 들어가? 어. 어, 없어, 없어. 안 계셔. 어디로 가보는가? 어디 가 있을까? 저 어디로 가볼까? 없어. 황급히 어머니를 찾아나서는 채봉 씨. 제가 앉아갖고 있네, 저기 외딴 곳에 홀로 계시네요. 엄마! 아이고, 가지 말아 또. 어딜 가셨나 했더니 양지 바른 곳을 찾아와 계셨나 보네요. 아, 그래 안 갔지요. 앉아.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안 가 안 나나. 그러니까 저거 제자가 빛이나 되는지 빛이나 다 5천원 썼는지 나 사잖아요, 누가 사람. 장사가 안 됐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니 자리에 앉아 오늘의 매출부터 확인하시는 어머니. 돈 뭉치가 꽤나 두둑합니다. 한 6만 원 했더만. 잘 하셨네요. 한 6만 원 해. 나가 아들이 손진 애들이 용돈 주고 헌금도 고 영감 약 사고 그러지 어째. 이래저래 점심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한턱 내신다네요. 장사가 잘 됐으니 원래 자장면을 사주기로 한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로 돌솥 비빔밥. 어머니는 처음 드시는 음식. 아들은 연신 어머니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제가 겉절이보다 훨씬 맛있어요. 허기지셨는지 따끈한 비빔밥을 달게 드십니다. 오늘 나왔던 게 다음에는 나오지 말까 이제. 다음에는 안 나오시고. 나서지면 나오게 그래 먹고. 날 좋은 날 아니, 나와서 네. 음료가 음료를 배 타고 다닐 때는 뭐 음료 아버지 날씨 봐갖고 나오게 그런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못 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뭐 바람 불면 못 모시러 가는 거고 못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제하시고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못내 아쉬운 표정. 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스한 봄날을 기약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자식들에게 한 통 내고도 일이 남으신 어머니. 네? 남편을 위해 담배 한 보루 사가시려나 보네요. 몇 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사야지. 어저께는 세게 날 내려가라 돼. 담배 갖고 왔는가. 아른다고 막 애를 터지더만. 잔소리를 하면서도 차마 남편의 청을 거절하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금죽도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께 방수복을 꼼꼼히 입히는 채봉 씨. 맞는가? 자, 됐어. 재차 확답을 받아낸 채봉 씨. 가는 내내 어머니 걱정이 떠나질 않네요.
아버지 수발하느라 부쩍 기력이 쇠하신 어머니가 아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된 삶을 사신 어머니. 팔순 노인이 아직도 일을 놓지 못하는 게 편안히 모시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금죽도엔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나 바람 불면 요새는 어디 안 가 그냥. 어? 아이고 싸그라. 담배. 담배만 갖고 와. 남편에게 줄 선물만은 빼먹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러나 섬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나 가야 돼. 어머니를 모시고 아슬아슬 섬으로 향하는 아들. 가위 돼지 긋는가 봐. 아이고 조심해. 바람 싸게 불었구만. 오늘따라 바람이 왜 이리 거센지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아들도 쩔쩔 맵니다. 무사히 선착장에 닿긴 했지만 이미 물이 다 빠져버린 터라 계단으로 오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물을 건너갑니다. 어느새 가랑잎처럼 가벼워진 어머니. 아들은 바닷물에 젖어버린 발보다 마음이 더 아려옵니다. 고생했네. 아들의 든든한 호의를 받고 집으로 가는 길.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지시는 어머니. 다만 내내 혼자 있었을 남편이 걱정입니다. 밥 뭐 써? 뭐 없는가? 뭐? 밥 뭐?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어? 밑에서 안 먹어? 밥띠 갖고 줄 거이다. 어? 밥띠 갖고 줄까? 저녁밥 먹어. 저녁밥 먹어? 응. 3시가 넘었네. 3시 반이네. 국물 열란다나. 따뜻한 이 국물 내갖고 따뜻한 이 자야지. 고단하실 텐데 잠시 쉴 틈도 없이 남편을 위해 땔감을 챙겨오십니다. 함께 있을 땐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내가 없으니 밥도 안 먹고 기다린 남편입니다. 요새 이제 요거고 막 버럭을 때는 좀 비벼. 그래도 지나고 있으면 새끼들 오고 벌어먹고 산다고 고상한 걸 생각하면 짠하고. 새끼들이나 하는 거 모르는 거 몰라서 짠하지. 미우나 고우나 해도 남편 위하는 건 아내뿐이라는 걸 잘 아시는 걸까요? 은근슬쩍 아내 곁으로 오셨나요? 커피 하리 하리 네 번을 먹는 데 두 개씩 뭐 커피로 커피를 두 개씩 탄다고 한 개씩 다 갖고 먹으래도 결국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담배도 쪽강석 잡수라도 꼭 말이죠. 움직여야 사람이 기운이나. 밥에 힘이 하나도 없다. 잔소리를 한꺼번에 들어설까요? 갑자기 딸꾹질을 하시네요? 응. 콜라 하나 갖다 줄까이다? 어? 콜라 하나 갖다 줘? 응. 어. 시원한 맛이나. 뭐? 시원한 이 맛이. 콜라는 먹으면 안 되고, 사이다도 많이 먹으면 안 돼.